안녕하세요, 바랍니다. 오늘은 DJI 미니 3 프로에 있는 일반 배터리 249g 그 배터리와 플러스 배터리가 있죠. 좀 더 오래 날리는 그 두 가지 배터리에 대해서 비행 차이는 얼마나 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나왔습니다. 여기는 기천저수지고요. 오늘은 6월 16일 5시 20분입니다. DJI 미니 3 프로 더 이상 궁금한 게 없는 날까지 1일 영상 이어가고 있습니다.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우선은 249g 기본 배터리를 넣어보겠습니다. 웬만하면은 다 쓰고 싶지만 50%까지만 날려볼게요. 일반 배터리고요. 98%에 이륙해 가지고 촬영을 했습니다. 40%가 됐을 때 16분 30초였습니다. 이번에는 플러스 배터리입니다. 99%여서 1% 깎은 다음에 이륙하겠습니다. 98% 될 때까지 이렇게 날개 돌리고 있습니다. 98%가 돼서 이륙했는데 녹화 버튼을 약 30초 늦게 눌렀습니다. 드론은 참 멋있죠. 센서 드론으로 바뀌면서 좀 위험해 보이는 이런 장면들을 촬영할 수 있게 됐어요. 확실하게 오랜 시간 비행하게 됐습니다. 배터리 40%까지 내려가는데 22분 16초가 걸렸습니다. 98%에서 40%까지 내려가는 그 상황을 두 번 다 해봤습니다. 6에서 7분 정도 더 나른 건데 그 시간은 어마어마합니다. 그리고 이거를 20%까지 배터리를 썼다고 가정했을 때 한 1분 정도 더 늘어날 것 같아요.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셨고 감사하고요. 다음에는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재밌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! ¡Canji paro gaja!